경북 동해안 지자체와 주요 기관들의 새해 설계를 살펴보는 신년기획 다시 뛰자 2021네 번째 순서는 울릉 새해 설계입니다. 코로나19로 지난해 관광객이 급감했던 울릉군은 풍요로운 지역경제 조성을 기치로 성장 기반에 내실을 가하기로 했습니다. 송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해 울릉군의 목표는 풍요로운 지역경제 조성입니다.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의 기반은 교통 인프라의 완성. 1주도로가 모두 개통한 만큼 최대 현안인 공항 건설의 원활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2025년 개항에 대비하여 다각적인 인프라 조성 등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기반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해 코로나19로 지난해 관광객이 반토막 나긴 했지만, 그래서 관광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다져야 하는 과제를 안았습니다. 이를 위해 세계적 친환경 생태 관광성 실현에 한층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동시에 마이스 산업과 같은 신규 산업을 유치하고 급변하는 관광 패턴에 맞게 기존의 관광 산업 체계도 변화를 이끌어내기로 했습니다. 신관광 정책을 추진하여 급변하는 관광 패턴에 긴밀히 대응하고 선제적 마케팅을 강화하여 폭넓은 계층의 관광객 유치에 힘쓰겠습니다. 울릉군은 농어업의 6차 산업화를 이끌고 국내외 유통망을 확충할 경우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인구 감소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풀어야 할 과제는 최대한 빨리 답을 내기로 했습니다. 포항 울릉 간 대형 여객선 문제는 파격적인 운항 보조금 지원 등으로 결론을 앞당기고, 특별 재난 지역이 된 만큼 태풍 피해 복구에도 역량을 쏟을 계획입니다. 앞으로 신속한 예산 투입과 피해 복구에 전력을 다하여 이번과 같은 유사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복구 계획을 울릉군은 이와 함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 등 문화생활 시설을 확충하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 강화 정책도 다양하게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HCN 뉴스 송태웅입니다.